2회 모의고사죠. 이제 51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2차 과목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는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1차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자 2차 2회 모의고사 1번 바로 보겠습니다. 1회 2회 거의 다 쉬운 내용이고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것만 너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난이도하고 거의 비슷하도록 했는데 아마 그래도 실제 시험을 보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중에서 보던 문제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는 다 기출문제 보고 그대로 베낀 것도 있고 그래서 눈에 익은 게 많아요. 그러나 실제 시험은 똑같은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조금씩 응용할 뿐입니다. 자, 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등 원칙적으로 특수법인도 등록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농협, 농업협동조합법 등에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다만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 두 개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사무소는 한 개만 둘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 안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3번 맨 밑에 보면 이중 등록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지 53번에 있습니다. 필기 안 해도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있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 이중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직업, 시험에 이중 직업이라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겸업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중 직업이나 겸업이나 직업을 두 개 가지니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취, 상등취, 임취, 상취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중직업 겸업을 하면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을 해도 됩니다. 적법행위입니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해도 상관없고 담배를 팔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개만 겸업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 3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행정형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 시험에 반드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3번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번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맨 밑에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사무소의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둘 다라고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다만 4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 맨 마지막 별표에 보면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은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 된다 이런 말 없다고 해서 이 5번을 X로 하면 안 되겠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나오면 X기는 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번에 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보조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10일 이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맞습니다. 2번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합니다. 4번 소속공개사 고용한 경우에는 자격증 4번 첨부하여 신고해야 된다.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아니고 2번에 있네요. 2번이 아니고 몇 번에 있죠? 분사무소 2번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고용신고면 3번에 있죠. 51번에 3번. 51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1, 2, 3번은 자격증 4번 제출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은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직접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회사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4번 X고요. 5번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옛날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 다만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죠. 그래서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 2번에 있는 것처럼 개업공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가 틀렸는데 2번에 500만 원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소위 중개인이 즉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외의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예,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자격을 취득하면 등록 안 해도. 예, 3번까지 다 뭐 평범하고도 평범하니까 중요합니다. 오히려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 위주로 할 필요 없어요. 이제 평범한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4번은 2019년 3월
3월에 삭제된 내용입니다. 3월에 신설된 내용이고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서식 오늘 프린트 내드렸죠. 개정된 법령 서식 프린트 받았죠. 오늘 개정된 거 내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개정된 거 프린트 비교정리 프린트 말고 개정된 거 내드렸는데요. 펴 보세요. 그 개정된 거. 개정된 걸 보시면 확인설명서 2의 서식이잖아요. 확인설명서 2의 서식. 확인설명서 2의 서식이든 1의 서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설명서 1의 서식, 2의 서식 오늘 내드렸어요. 이게 프린트를 보면 거기 보고 찾아보시면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거 표시하도록 바뀌었죠. 이번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신설됐습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오늘 내드린 프린트 8페이지 오늘 내드린 프린트 8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밑에 보니까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4년 장기 공공지원은 8년입니다. 이거 학계론 시험에도 나오더라고요. 임대주택의 종류와 그 임대기간 이런 거 해가지고 학계론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 영구임대주택은 50년이고요.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고요. 그 다음에 10년 임대 후 분양이 있어요.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도 있고요. 그 LH에 사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임대주택 중에서는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뉴스테이라고 불렀어요. 뉴스테이. 뉴스테이라고 들어봤죠? 새로운 구조 주거 개념. 뉴스테이가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런 거는 그 임대 의무 기간 동안 1년에 5%밖에 못 올립니다. 8년 동안. 그렇지만 세제 혜택을 주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혜택을 줍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게는 그 안정적으로 5%밖에 못 올리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그 민간임대 등록 여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빠졌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올해 2019년 3월에 삭제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는 것은 옛날에 주택법에 있다가 주택법에서 폐지된 지 벌써 한 5년 넘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입법의 불비로서 서식에 있다가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요번에 개정됐으니까 이거 요 문제 4번 문제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올해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답 4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 평균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물론 작년에는 4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2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록에서 1문제, 토지 거래 허가에서 2문제 평균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건 1번은 양벌 규정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생략하고 참고로 똑같습니다. 양벌 규정입니다. 2번, 1번, 2번 양벌 규정이고요. 양벌 규정 뭐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험에 나온 적 없고 확률도 조금 낮아요. 참고로 보시고 3번 바로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에 그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외자 하나 들어가면 차이가 나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3천만 원 외의 자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에 이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하면 감경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답이 5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7번에 보면은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 거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60일 이내에 미신고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그 외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 요 세 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7번에 있죠. 자진신고에도 면제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면제 감경해 준다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는 신고 간청이 부과합니다. 2번 신고 간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10일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10일이 40번에 보면은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보면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답이 3번이네요.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의 100분 5% 이하가 되죠. 옛날에 취득세 3배였는데 강화됐습니까? 지금은 완화됐습니까? 옛날보다 완화됐죠. 취득세 표준세율이 4%잖아요. 4%의 3배하면 12%죠. 근데 5%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분 5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예, 맞는데 이게 엄밀히 보면 이건 조금 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객관식은. 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 특례는 300만 원입니다. 근데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교환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 신고 안 하죠. 외국인만 특례에 의해서 신고합니다. 요 두 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그래서 이게 매매인지 교환인지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4번이. 그래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3번을 답으로 해야 되겠죠. 4번은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내고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긴 하지만 그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더라도 3번을 답으로 해야 됩니다. 4번도 매매 계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그다음에 5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즉 처음에 우리 부동산 중개법을 만들 때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개인에게 부과하는 거는. 지금은 벌써 35년이 넘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최근에 신설된 거는. 그 최근에 신설된 게 개인에게 뭐가 있냐면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게 네 가지가 있고요.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연수 교육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외에는 개인에게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6번에 답 3번이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확인 설명 의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권리관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제시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설명하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된다. 니언 개업 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불응한 경우. 실무적으로 본다면 이건 무조건 사실은 알아내야 되겠죠.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도 모른다 하고 적어둬줘야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할 겁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그래서 이게 고득점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개업 안 하는 게 좋아요. 거의 80% 이상 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80점 이상 받으면 65점 밑으로 받으면 눈 감고 그냥 개업하면 다 성공합니다. 제가 본 통계로는 저도 수없이 망했어요. 저도 80점 이상 받았어요. 시험 볼 때.
자, 니언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불응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그 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다만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및 날인인지 서명 또는 날인인지 규정 안 하고 그냥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어요. 서명 날인. 매수 신청 대리는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다면 이건 아마 두 개 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시험에 매수 신청 대리만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 우리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 전속 중개계약서 등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또는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탐문조사 등을 해서 확인해야 되죠.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 대상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미음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에 지형도 예,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이거 지형도는 없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없습니다. 지형도라는 것은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형도라 합니다. 우리 공법에서 지형도면 곳이 이런 말 하죠. 그게 지형도입니다. 예, 지형도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하면 적법행위고요.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이니까 미래의 건축물 건물 매매를 업을 한 것하고 똑같다고요. 분양 관련 증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통장 등을 매매를 업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죠. 예, 분양권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은 적법행위. 분양권 매매를 업을 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 2번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쌍방 대리는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4번은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약정을 했다면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이건 민법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전부 무효다 X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900만 원만 전부 무효이다. X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에 등록 관청은 개업공개사가 금지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런데 이것도 문제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등 법원으로부터 임취 취소할 수 있느냐? 상대적 취소냐? 절취 절대적 취소 또는 필요적 취소냐? 답이 뭡니까? 이 금지 행위잖아요. 중개 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 금지 행위를 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뭐냐고 답 두 개 중에 하나. 임취? 2번 절취 손 들어 보세요. 예, 답은 절대적 취소죠. 벌금을 받았으면 결격사유예요.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잖아요. 선고 받기 전에 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것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하여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징역이나 또는 300만 이상 벌금이 선고되면 벌금 선고되 확 이 재판이 확정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2개월을 늦게 걸려요. 2개월 되기 전에 재판 확정되기 전에 미리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확정되어서 300만 이상 벌금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는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취소하여야 합니다. 8번의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거래계약서 틀린 것은 했는데 1회, 2회 전부 다 기출문제에서 조금씩 응용했어요. 거의 기출문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개수형 문제 어렵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계약서 작년까지는 사본 보존하라고 됐는데 지금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됩니다. 근데 3년이 아니고 5년이죠.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3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3년이고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틀렸습니다. 3년이라고 해서 기억은. 니언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매수인이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원할 때에는 X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비워놨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비워놨다가 전매해가지고 맨 마지막 산 사람이 그냥 산 것처럼 해서 미등기 전매로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겠죠? 지금도 비워놓는 사람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매수인 박용덕 외 1인 이렇게 해놓고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찍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근데 인적상 비워놓으면 안 된다. 시험에 나오면. 디귿. 그래서 니언 틀렸고 기억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디귿까지. 그 다음에 리얼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거래금액 거짓으로 기재한 게 뭐냐면 이중계약서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계약서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주어니까 취소될 수 있다. 등록 간청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미음에 소속공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는 제 개인 감정이 들어간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법조문 있는 그대로나 판결문이나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제 개인 감정을 실은 글자 하나도 없다고요. 전부 다 베낀 겁니다. 어디서. 똑같이 베낀 건 아니지만 판례 뭐 이런 거 다 베낀 거지 제가 개인 감정으로 쓴 글자 없습니다.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읽은 게 법조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중계약서 이것도 이중계약서를 소속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적었다는 얘기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미음도 비업 등록관청이 아니라 비업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린 것 답 5번입니다. 5번. 5번. 해설지 있으니까 보면 되겠죠. 기역, 니언, 디귿, 미엄 이렇게 4개가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손해배상 책임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올지언정 이 파트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요.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에서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1번 업무 개시 전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중에서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됩니다. 2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사망하거나 폐업한 때에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손해배상은 세 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세 가지가 손해배상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타인에게 중개인이 장소 제공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4번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 보장금액 한도로 한다. 즉 얼마 가입해요? 법인은 2억, 개인은 1억, 분사무소 1억, 지역농협 1000만원 가입했는데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 X죠.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고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 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죠. 그
자동차 보험 이런 건 대물보상, 대인보상 이게 있잖아요. 금액이 그 한도 내에서 배상하지만 우리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1억 보험을 가입했지만 손해 7억이 폈으면 보험회사에서 1억 물어내고 나머지 돈은 개인 돈 가지고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 중개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상중개라도 확인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보통 매도인한테 10억만 받아주시오. 더 받는 건 다 개업공개사님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도인 이야기해가지고 예를 들면 매수인한테 13억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13억에 팔아버리고 매수인한테는 중개보수 한 푼도 안 받고 매도인한테 3억 받아서 먹을 수 있죠. 그럼 매수인 손해보니까 매수인한테는 비록 중개보수 안 받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된다. 못 쓰는 땅을 갖다가 이거 뭐 사면 벼락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팔아먹으면 중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답 4번입니다. 11번도 전속중개계약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중개계약 1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또는이 중요합니다.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맞습니다. 또는입니다. 2번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보수를 50% 주는 게 아니라 뭐만 준다 했어요? 비용. 비용만 쓴 비용만 주는데 비용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줄 뿐이지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무조건 50%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동그라미 하십시오. 문서 2주일에 1회 밑줄 치시고요. 코미디언 2주일을 생각하면 되겠죠. 2주일에 1회입니다. 1주일에 2회가 아니고요. 문서입니다. 문서. 민법에서는 문서로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서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합니다. 그대로. 모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긴 지 좀 됐고요. 상가는 올해 생겼는데 어쨌든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반드시 둔다. 2번 시도에는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담당 업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제외한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 아니라 5명 이상,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제가 그 위원회, 4개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4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5명 이상 30명 이하 30명 30이라는 숫자에 이게 나올까요? 30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30 35번에 11번에 있네요. 35번에 11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31번에 11번에 있죠.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맞습니다. 3년입니다. 3년.
3년은 프린트에 이게 나와 있을까요? 3년 46번 46번에 17번에 있네요. 46번에 17번 밑줄 지나오시고요. 46번에 17번 따라서 12번에 답 4번입니다. 13번 포상금 제도인데요. 포상금도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주택법에 있고 공인회사법에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1번 포상금 한 건 50만 원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협회가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죠.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 100%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무부양, 무자격자만 포상금 줍니다.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나머지 중개보수 초과해서 지급해도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45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5번 1월 이내에 몇 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있죠. 3번 밑줄 치놓으시고 38번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2개월 이내입니다.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요. 2인 이상이 동시에 왔을 때에는 균등 배분입니다. 2인 이상이 동시에 왔을 때 14번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답 1번입니다. 답 1번. 자, 우리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몇 번에 있습니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16번에 있습니다. 16번. 16번에 보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번에 보면은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저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이런 말이죠. 해부는 우리나라에서는 부검하는 거 싫어합니다.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관계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때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1번에 있는 것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험에 행정처분, 행정벌 합해서 4문제 출제됩니다. 10점입니다. 꼭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꼭 암기해야 될 게 행정처분, 행정벌,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지급 사항, 금융계약서, 그 다음에 실거래계약 신고해야 될 사항,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요 5개 암기하면 2문제입니다. 다 합하면 6문제 15점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공인계사법에서. 자, 그래서 14번에 1번이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15번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해야 된다 했는데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한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하지 않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 도지사.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 X입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보고는 오로지 자격취소만 보고가 있습니다. 자격취소만 50번에 보면 50번의 동그라미 2번에 있죠. 50번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격취소만 5일 이내 보고가 있고요. 나머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지정취소 모두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5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은 자격취소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 정지된 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반납은 취소 세 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반납합니다. 지정 취소는 취소라는 말을 쓰더라도 지정 취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에 나와 있잖아요. 반납 3개, 7일 이내 반납입니다. 39번에 3, 4, 5에 나와 있죠.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다. 여기까지 하고 16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